오늘 한낮 기온이 최고 8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같은 날씨가 이어졌습니다. 기상청은 앞으로 더 많은 폭염과 비를 예상했습니다. 지난 대선에서 바이든을 지지했던 아시안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는 트럼프 쪽으로 마음을 기울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올해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 정상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뉴욕타임스가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인 앤디 김 의원에 대해 집중 조명했습니다. 체크 등이 든 우편물을 훔쳐 수십만 달러를 빼돌린 우편물 절도 사기단이 잡혔습니다. 4명의 절도단에는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최근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달리는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는 버스 서핑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어 우려를 낳고 있습니다. 교통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여전히 거센 가운데 교통 혼잡세 시행일이 오는 6월 30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전국 대학가에서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 규탄 시위가 지난 주말에도 이어져 275명의 학생들이 추가로 체포됐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TV 뉴스 9 이창원입니다. 오늘 바깥 활동하신 분들은 더위로 인해 많이 힘드셨을 것 같습니다. 오늘 한낮 기온이 최고 84도까지 오르면서 한여름 같은 더위가 이어졌는데요. 4월 말 평균 최고 기온보다 약 15도가량이 높은 기록적인 더위였습니다. 환절기에 따른 큰 일교차로 건강관리에도 각별히 유의하시겠습니다. 오늘의 첫 번째 소식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4월 29일 하루 기준 뉴욕의 평균 최고 기온은 67도를 나타내지만 오늘 최고 기온은 이보다 15도가량 높은 84도, 86도까지 오르면서 섭씨 30도에 육박하는 여름 날씨를 보였습니다. 동일 날짜에 역대 최고치를 기록했던 1974년에 89도보다는 낮지만 지난해를 비롯해 평년보단 눈에 띄게 높은 편에 속합니다. 4월 한 달로 보면 1976년 4월 18일과 2022년 4월 17일에 최고 기온 96도를 기록한 바 있습니다. 뉴욕 이런 지역은 기온이 치솟으면서 한 주를 땡볕더위로 시작했고 곳곳에서 뇌우를 동반한 산발적 소나기가 내릴 가능성도 있습니다. 즉 전형적인 여름 날씨를 보이겠지만 최고 기온이 80도대 중반을 넘어서지는 않겠습니다. 또 짧은 시간에 많은 양의 비가 내리는 극심한 강우 현상, 일명 클라우드 버스트의 횟수와 심각도가 더 커질 것이라고 전하면서 다시 한번 뉴욕 시내 홍수 취약 지역인 퀸즈 남동부 및 중부, 브롱스 남동부, 스태튼아일랜드 노스쇼어 지역에 홍수에 대비할 것을 경고했습니다. 한편 내일 화요일은 흐리고 시원한 날씨로 낮 최고 기온 64도, 그 이후에는 낮 최고 65도 안팎의 선선한 봄 날씨가 이어지겠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전국에서 아시안 유권자 파워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지난 2020년 대통령 선거 당시 바이든을 지지했던 아시안 10명 중 1명 이상이 이번 대선에서 트럼프 쪽으로 마음이 기울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아시안 유권자들의 변심이 대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되고 있습니다. 기러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퓨 리서치 센터가 발표한 바이든 트럼프 재대결 관련 조사 결과에 따르면 11월 대선의 리턴 매치에서는 대부분의 유권자가 2020년과 같은 후보를 지지할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런데 아시안 유권자의 경우 2020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 중 12%가 이번에는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한 표를 던질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인종 그룹별로 보면 백인 바이든 지지자들은 94%가 이번 대선에서도 바이든 대통령을 지지한다고 밝혔습니다. 흑인 유권자들의 지지율도 88%로 높았습니다. 그러나 히스패닉과 아시안 유권자는 각각 14%, 12%가 트럼프 전 대통령으로 기울며 10명 중 1명 이상의 의견이 극단적으로 바뀌었습니다. 변심의 이유로는 남부 국경 관리 문제, 중동 불안 등의 문제로 바이든 행정부에 대한 실망감이 커진 것이 원인이었습니다. 반면 2020년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했던 이들은 94%가 여전히 트럼프 전 대통령을 지지해 견고한 모습이었습니다. 현재로선 바이든과 트럼프의 리턴 매치가 확정된 상황이지만 이를 달갑지 않게 여기는 분위기도 있습니다.
응답자의 49%는 가능하다면 양당 후보 모두 바꿨으면 한다고 답했습니다. 특히 바이든 지지자 중에서는 18세에서 49세의 젊은 유권자 그룹의 73%가 민주당 후보가 달랐으면 한다고 말했습니다. 바이든 대통령의 약점으로는 신체 건강, 확신 없는 발언 등이 꼽혔습니다. 트럼프 전 대통령의 경우 윤리적인 문제가 약점으로 지적됐습니다. 이런 가운데 아직은 트럼프 전 대통령의 형사 재판이 지지율에 영향을 미치지 않고 있습니다. 퀴니피익대 조사에서 양측 지지율은 46%로 동률이었고 뉴욕타임스 조사에서도 양측이 사실상 동률에 가까웠습니다. CNN 조사에서는 트럼프 전 대통령의 지지율이 49%로 오차범위 내에서 바이든 대통령을 앞섰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올 11월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이 국제사회 정상들과 꾸준히 접촉하며 활동 무대를 넓혀가고 있는 것으로 파악됩니다. 대선을 앞두고 일명 줄타기 외교를 하기 위해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인데요. 어떤 행보를 펼치고 있는 것인지 기러미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올 11월 대선 주자로 민주당 조 바이든 대통령과 공화당 도널드 트럼프 전 대통령의 재대결이 확정된 가운데 외국 정상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 접촉하기 위한 시도와 노력에 지속적으로 공을 들이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지난 3월 오반 빅토르 헝가리 총리는 트럼프 전 대통령 소유의 플로리다주 마라라고 자택에서 우크라이나 문제를 논의한 바 있습니다. 영국 총리를 역임한 데이비드 캐머런 외무장관도 플로리다주 마라라고를 직접 방문해 우크라이나에 대한 지원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고 강조했고 안제이 두다 폴란드 대통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만나 우크라이나를 포기하면 안 된다고 촉구했습니다. 이외에도 일부 영국 정부 관계자들은 매우 긴밀히 마라라고를 방문해 정기적인 저녁 식사를 나누며 크고 작은 행사를 함께 축하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아시아 국가 가운데서는 일본이 가장 적극적입니다. 아소다로 전 총리가 트럼프 전 대통령을 뉴욕에서 만났을 뿐 아니라 최근에는 일본 야당 역시 트럼프 전 대통령과 면담을 추진 중인 것으로 전해집니다. 늘 즉흥적이고 예측할 수 없는 결정을 내려온 트럼프 전 대통령에게 국빈 정상들의 입김이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미지수인 가운데 각국의 리더들이 트럼프 전 대통령과의 회동에 먼저 러브콜을 보내고 있는 것은 명확한 사실입니다. 이에 법조계에서는 최근 여러 가지 법적 소송에 휘말린 트럼프 전 대통령이 자신의 이미지를 피고인이 아닌 세계적인 리더, 국빈 정상들과 어깨를 나란히 하는 사람으로 프레임을 강조하기 위해 이 같은 회동을 즐기며 더욱 부각시키고 있다고 분석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버젓이 바이든 대통령이 현직을 유지하고 있는 상황에서 대놓고 트럼프 전 대통령을 찾아와 정기적인 회동을 갖는 국빈 정상들에 대해 바이든 대통령의 시선은 곱지 않을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이에 정치 전문가들은 트럼프 전 대통령 측에 줄대기를 한 일부 국가 및 정상들이 대선 결과에 따라 역풍을 맞을 수 있다고 우려했습니다. KBTV 뉴스 길려민입니다. 앤디 김 연방 하원의원이 한국계로는 처음으로 연방 상원의원에 도전하고 있는데요. 뉴욕타임스가 앤디 김 의원을 집중 조명하면서 당선이 가장 유력한 후보로 떠올랐다고 평가하고 그의 정치 이력과 승부사로서 기질을 소개했습니다. 전상 기자의 보도입니다. 뉴욕타임즈는 아무도 앤디 킴이 오는 것을 못 봤다. 그게 바로 그가 의지하고 있었던 지점이다 라는 제목의 기사에서 앤디 킴은 로버트 메넨데즈 연방 상원의원의 자리를 이어받을 가장 유력한 후보가 됐다며 누구에게도 허락을 구하지 않는다는 게 그의 전략이라고 했습니다. 김 의원은 뉴저지주에서 민주당 소속으로 3선 고지에 오른 한인 정치인으로 오는 6월 민주당 후보 선출을 위한 프라이머리에서 민주당 후보로 선출되고 11월 상원의원 선거에서 승리한다면 처음으로 연방 상원에 진출하는 한인이 됩니다. 그는 지난해 9월 현역 의원인 메넨데즈 상원의원이 뉴저지주 사업가들에게 현금과 금괴 등 뇌물을 받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지 하루 만에 연방 상원의원 선거 출마를 공식 선언한 바 있습니다. 김 의원은 메넨데즈 의원 기소 다음 날 오후 소셜미디어 X에 출마 선언문을 올렸고 6개월 뒤인 현재 열세를 뒤엎고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선두주자로 떠올랐습니다. 뉴욕타임즈는 김 의원의 출마 선언은 현 시대 뉴저지주 연방 상원 선거 역사에서 아마도 가장 운이 좋은 선거 캠프를 발족시킨 것이라고 평가했습니다.
뉴저지주 민주당의 독특한 경선 시스템 탓에 지역 당 지도부에 출마 신고를 먼저 하고 그들의 지지를 구하는 게 기존 선거 관례였는데 이런 기득권을 혁파하는 전략으로 오히려 승기를 잡았다는 것입니다. 민주당 경선에서 앤디 킴 연방 하원 의원과 경쟁하던 태미 머피 후보가 지난달 후보직에서 사퇴해 김 의원은 현재 민주당 경선에서 유일한 유력 후보로 남게 됐습니다. 메넨데즈 의원이 여전히 무소속 후보로 출마 의사를 접지 않은 상황이지만 현 시점에서 김 의원이 뉴저지주 연방 상원의원 선거에서 가장 유력한 후보라고 뉴욕타임즈는 전했습니다.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서는 그는 외부자의 전술을 구사하는 내부자라는 점, 남들이 놓치는 중요한 순간을 거머쥔다는 점을 입증했다고 뉴욕타임즈는 설명했습니다. 김 의원은 공화당 지지세가 강한 뉴저지주 중남부에서 3선에 성공했고 지역구 재편으로 민주당에 더욱 유리하게 바뀌었음에도 정치 인생을 모두 걸고 이번 상원의원 선거에 도전장을 내밀었습니다. 뉴저지주에서는 1972년 이후 민주당이 연방 상원의원 자리를 한 번도 공화당에 내놓지 않아왔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체크 등이 든 우편물을 훔쳐 수십만 달러를 빼돌린 우편물 절도 사기 전문 조직이 덜미를 잡혔습니다. 총 4명으로 구성된 이 절도단에는 한인도 포함됐습니다. 김은지 기자의 보도입니다. 미주리주 검찰에 따르면 세인트 찰스와 워런 카운티에서 우편물 절도 사기를 벌인 루벤 김 씨를 포함한 4명의 절도단이 혐의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이에 따르면 42세 엘리아 브릭스는 지난 24일 세인트루이스 지방법원에서 은행 사기 3건과 개인정보 도용 2건에 대한 유죄를 인정했고 44세 제시카 커크 패트릭과 36세 루벤 김 씨, 41세 홀리 네일러도 각각 은행 사기 2건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습니다. 검찰에 따르면 컨트랙터로 일하던 브릭스는 2019년부터 고용주의 집 우체통에서 우편물과 개인 체크 등을 훔쳐내 개인정보를 이용해 체크를 위조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김 씨와 커크 패트릭, 네일러는 위조 수표를 현금화하는 것을 도왔습니다. 체포 당시 브릭스는 타인 명의로 된 30개 이상의 직불카드와 신용카드, 총 4만 423달러에 달하는 100개 이상의 수표, 마약, 그리고 여러 사람의 개인정보가 담긴 노트북도 있었습니다. 이들은 훔친 피해자 정보를 통해 온라인 은행 계좌에 불법 접속한 뒤 자금을 그들의 페이팔 계좌와 다른 신원 도용 피해자가 보유한 계좌로 이체하기도 했으며 우편함에서 훔친 수표를 위조해 재정적 손실을 입히는 등의 수법을 사용했습니다. 이들 네 사람은 각각 받는 은행 사기 혐의 등으로 최대 30년의 징역형과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을 선고받을 수 있습니다. 경찰은 수사를 통해 이들 4명이 광범위한 우편물, 수표 및 개인정보 절도와 관련된 범행으로 편취한 금액이 총 11만 6,269달러에 달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미국 청소년들 사이에서 달리는 지하철 위에 올라타 인증샷을 찍는 지하철 서핑에 이어 최근에는 달리는 버스 지붕에 올라가는 버스 서핑이 새롭게 유행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도에 김은지 기자입니다. 지난 27일 뉴욕포스트는 소셜미디어에 올라온 버스 서핑 영상들에 대해 보도했습니다. 공개된 영상엔 달리는 버스 지붕 위에 올라가서 앉아있는 촬영자가 찍은 거리의 풍경이 담겼습니다. 2월에 공유된 다른 영상엔 한 소년이 달리는 버스 지붕 위를 뛰어다니는 아찔한 장면이 찍혔습니다. 미국에선 앞서 지하철 서핑으로 잇단 인명피해가 발생하면서 사회 문제가 된 바 있습니다. 지난 1월엔 지하철 위에 올라갔던 14세 소년이 추락해 숨졌고 지난해에도 최소 5명의 10대가 지하철 서핑을 하다가 사망했습니다. 지난해 상반기에만 450건의 지하철 서핑이 있었던 것으로 파악돼 2019년 같은 기간 262건에 비해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버스 기사들은 버스 서핑이 지하철 서핑보다 더 위험하다고 경고했습니다. 갑자기 급정거하거나 방향을 바꿀 수 있고 선로를 따라 달리는 지하철과 달리 앞에서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기사들은 이러한 서퍼들이 휴식시간이나 신호 대기 시간을 이용해 지붕 위에 올라가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한 기사는 출발하기 전 버스 위를 확인해야 할 것 같다면서도 그러나 누군가 알려주지 않으면 운전석에서는 버스 위 무단 탑승자가 있는지 알 수 없는 실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각 지자체와 교통당국은 SNS에 협조를 요청해 대중교통 서핑 관련 게시물들을 차단하거나 삭제하도록 하고
이런 행위의 위험성을 경고하는 광고 등 캠페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SNS 좋아요를 얻기 위한 10대들의 목숨 건 인증샷은 좀처럼 근절되지 않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연방의회와 뉴욕주의회에 교통 혼잡세 시행을 막기 위한 법안이 제출되는 등 반대 움직임이 여전히 거센 상황 가운데 교통 혼잡세 시행일이 오는 6월 30일로 공식 확정됐습니다. 맨해튼 63 남단으로 진입하는 승용차의 경우 $15의 통행료를 내야 합니다. 보도에 전상 기자입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는 맨해튼 60스트리트 남단으로 진입하는 차량들에게 부과하는 교통 혼잡세 징수가 6월 30일 오전 0시를 기해 개시된다고 밝혔습니다. 젠 올리버 MTA 회장은 뉴욕시는 대중교통의 도시라며 교통 혼잡세는 뉴욕의 대중교통을 대폭 개선시키고 깨끗한 공기와 안전한 거리를 선물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맨해튼 교통 혼잡세는 하루에 한 번만 부과되며 통행료는 주간 시간대 오전 5시에서 오후 9시, 주말 오전 9시에서 오후 9시까지이며 이지패스 결제 기준으로 승용차 $15, 소형 트럭 $24, 대형 트럭 $36 등으로 결정됐습니다. 이지패스 미장착 차량은 승용차 $22.50, 소형 트럭 $36, 대형 트럭 $54로 각각 요금이 늘어납니다. 야간 시간대는 주간 시간대 통행료의 75%가 할인됩니다. 예를 들어 승용차는 $15에서 75% 인하된 $3.75의 요금이 부과됩니다. 택시와 공유 서비스 차량 등은 기본 $15의 혼잡세가 부과되지는 않지만 승객이 지불하는 기본 운임에 할증료가 붙습니다. 옐로캡 택시는 승차당 할증료 $1.25, 우버와 리프트 등 공유 서비스 차량은 승차당 할증료가 $2.50입니다. 또 주간 시간대 뉴저지와 맨해튼을 잇는 링컨 터널과 홀랜드 터널, 브루클린과 맨해튼을 연결하는 휴캐리 터널, 퀸즈와 맨해튼을 연결하는 미드타운 터널 이용자의 경우 차종별로 할인 혜택이 주어집니다. 승용차는 $5, 모터사이클 $2.50, 소형 트럭과 버스 $12, 대형 트럭과 버스가 $20 할인됩니다. 다만 야간 시간대는 할인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맨해튼 60스트리트와 직접 맞닿아 있지 않은 조지 워싱턴 브릿지를 이용하는 차량에는 할인 혜택이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연소득 5만 달러 미만 저소득층 차량에 대해서는 매달 10회까지 주간 시간대 통행료 50% 할인 혜택이 제공되며 소방차, 구급차, 경찰차 등 긴급 차량과 장애인을 태운 차량, 스쿨버스와 통근버스, 시정부 소유 차량 등은 교통 혼잡세에서 면제됩니다. MTA는 웹사이트를 개설해 혼잡세 수혜자들을 대상으로 할인과 면제 신청을 받기 시작했습니다. MTA가 맨해튼 교통 혼잡세 시행일을 확정했지만 뉴저지 주정부 등이 제기한 시행 금지 소송 등 여전히 논란 속에 있는 상황으로 다음 달 나올 예정인 뉴저지 주정부 소송 결과에 따라 혼잡세 시행이 연기 또는 금지될 수 있습니다. KBTV 뉴스 전상입니다. 이스라엘의 가자지구 공격을 규탄하는 시위가 대학가에서 확산하고 있는 가운데 경찰 투입 등에도 불구하고 지난 주말에도 이어졌습니다. 콜롬비아 대학 총장은 오늘 오후 2시를 기준으로 모든 시위대 텐트를 철거할 것을 명령하고 이에 따르지 않는 학생들은 정학 처분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김은지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지난 18일 콜롬비아 대 학생 100여 명이 체포되면서 시작된 대학가 시위의 불길이 지속적으로 번지고 있습니다. 지난 주말 인디애나 대 블루밍턴, 애리조나 주립대, 세인트루이스 워싱턴 대 등에선 약 275명의 시위대가 체포됐습니다. 이로써 미 전역에서 체포된 친팔레스타인 대학가 시위대 인원은 총 900여 명으로 늘어났습니다. 이에 일부 대학들은 학생들에 대해 형사고발이나 정학 등의 조치를 취하고 있고 많은 학생과 교수진이 이에 대한 취소 조치를 요구하고 있어 새로운 문제로 떠오르고 있다고 AP통신은 전했습니다. 학교 측으로부터 이러한 페널티를 받았을 경우 해당 정학 처분과 법적 기록이 졸업 후에도 남을 것인지 여부가 큰 문제입니다. 유행처럼 번지고 있는 텐트 농성 시위의 근원지로 여겨지는 콜롬비아 대학교의 경우 오늘 오후 2시까지 텐트 철거 명령을 거부할 경우 정학 처분을 내리겠다는 내용의 서한을 모든 학생들에게 전달했습니다. 하지만 콜롬비아 대학교 학생들은 학교가 가자지구 전쟁으로 이익을 얻는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아마존 등과 같은 기업으로부터 받는 투자를 중단하고 이스라엘 테라비브 대학과 파트너십을 종료해야 한다면서 이 요구가 학교 측에 수용될 때까지 시위를 지속하겠다는 계획입니다. 학생들은 그러면서 시위를 반유대주의로 보는 시각에 대해서는 철저히 선을 그었습니다. 팔레스타인 정의를 위한 콜롬비아 학생회는 우리를 대표하지 않는 선동적 개인의 초점을 맞춘 언론에 좌절감을 느낀다며 우리는 어떤 형태의 증오와 편견도 단호히 거부하고 우리의 연대를 방해하려는 학생이 아닌 이들의 시도에도 반대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이 같은 상황에 대해 존 커비 백악관 국가안보소통보좌관은 바이든 대통령은 시위대가 매우 강한 감정이 있다는 것을 알고 있다면서도 시위에 대한 관리는 지역 당국에 맡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는 사람들은 자신의 견해를 알리고 자신의 관점을 공개적으로 공유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지만 평화적이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통상 5월 초 학기가 끝나고 여름방학으로 들어가는 만큼 대학 측은 이때를 기점으로 시위가 수면 아래로 가라앉길 바라는 분위기지만 오히려 1960년대 말 베트남전 반전 시위 때와 같은 유혈 충돌의 결과를 초래할 수도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습니다. KBTV 뉴스 김은지입니다. 네브라스카주, 아이오와주를 강타한 토네이도 행렬이 네브라스카를 거쳐 오클라호마주로 진격하면서 주민 5명이 사망하고 100여 명이 부상을 입는 큰 피해를 남겼습니다. 특히 오클라호마주의 전원지대에 있는 인구 5천 명의 작은 도시 설퍼에서는 토네이도의 집중 타격으로 거의 모든 건물이 초토화됐고 주 전체에서 수천 세대가 전기가 끊겨 2만여 명이 암흑 속에서 밤을 보내는 최악의 정전 사태를 겪었습니다. 오클라호마주 병원들의 보고를 종합하면 부상자는 약 100명에 달합니다. 그 중에는 폭풍우에 날린 건물 잔해 등에 맞았거나 몸을 베어 다친 사람들, 낙하물체에 맞은 사람들이 많았다고 오클라호마주 비상대책본부는 밝혔습니다. 오는 6월 4일 치러지는 팰리세이즈 파크 시의원 민주당 예비선거에 나서는 이상희 후보와 신창균 후보 후원 행사가 지역 민주당 주요 인사 등 동포 2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성황리에 열렸습니다. 현직 변호사로 재선에 도전하는 이상희 후보는 인사말을 통해 지난 임기의 경험을 바탕으로 더욱 열심히 타운 의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다시 한번 기회를 달라고 지지를 호소했습니다. LG 미주 본사 부사장을 역임한 주재원 출신 신창균 후보는 교육위원으로 활동하면서 학군 교육과 타운 변화를 꾀하는 것에 한계를 느꼈는데 다수 민주당 동포들의 권유에 힘입어 30대 젊은 이상희 시의원과 팀을 이뤄 시의원에 도전하게 됐다며 당선되면 개인의 이득과 이기주의에 좌지우지하지 않고 공정과 상식이 통하는 팰리세이즈 파크을 만들겠다는 각오를 밝혔습니다. 미주 한인 봉사교육단체협의회와 민권센터 등 한인 이민자 권익단체들이 불법 체류 청년 추방 유예 수혜자들의 신분 자동 연장을 촉구하고 나섰습니다. 이들 단체는 전국적으로 수십만 다카 수혜자들이 자격 갱신 지연 사태로 인해 두려움을 느끼고 있다며 지난 23일부터 다카 신분 자동 연장을 연방이민서비스국에 촉구하는 전국 단위 캠페인을 시작했다고 밝혔습니다. 다카 수혜자는 2년마다 자격을 갱신해야 하는데 처리 지연 문제가 계속되면서 곤경을 겪는 이들이 늘고 있습니다. 갱신 신청 처리가 늦어지게 되면 일을 할 수 없게 되고 여행에도 제한을 받게 됩니다. 더욱이 추방에 대한 두려움 속에 살아야 합니다. 이에 민권센터 등은 이민서비스국에 적체 또는 보류 중인 다카 갱신 신청서 신속 처리와 다카를 신분 자동 연장 대상에 포함시켜 수혜자들을 보호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한국인터넷진흥원 관계자는 10월 중 재외국민 등을 위한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 오픈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10월부터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가 시작되면 한국 주민등록번호가 있는 재외국민 약 240만 명은 휴대전화 없이도 자유롭게 한국 디지털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게 됩니다. 재외동포청과 함께 추진하고 있는 비대면 신원 확인 서비스는 2013년 공공IP니 폐지된 후 한국 휴대전화가 없어 비대면 신원 확인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해외 체류 재외국민을 위한 것입니다. 현재 재외동포청은 과기부와 민간 기업 등과 함께 전자여권 등을 통한 비대면 신원 확인 시스템을 개발 중입니다. 잠시 후 커뮤니티 브리핑을 전해드립니다.
이어서 환율과 증시 전해드립니다. 잠시 후 뉴욕과 뉴저지 날씨 전해드립니다. 뉴스9 마칩니다. 오늘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편안한 밤 보내시기 바랍니다.